이재명이 대중연설에서 이런 말을 거침없이 했다. 내가 선거에서 지면 저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. 대중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그런 선동을 하였을 것이다. 언론들이 요란하게 보도하지만 선동이 먹혀들 것 같지는 않다. 이재명을 향하는 의혹은 너무 많고 너무 엄중하다. 그 의혹을 밝혀야 할 검찰의 칼은 무디다 못해 아예 허공을 맴돌 뿐이다. 그가 패배하면 당연히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. 결백하면 누명을 벗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. 이 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. 본인이 없는 정신병을 만들어 친형 등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. 그에게 죄가 없다면 그를 감옥에 보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.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를 패배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니까.